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항상 이맘때면 돌아오는 컨텐츠죠.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의 라인업 그리고 전력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단 순서는 지난 시즌 순위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우승팀 SSG 랜더스의 라인업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SSG 랜더스 포수 조형우, 1루수 전희산, 2루수 최주환, 3루수 최정, 유격수 박성환, 좌익수 에레디아, 중견수 최지훈, 우익수 한유성, 유명타자 추신수. SSG 랜더스는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고 백업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보여지는 기록보다 훨씬 체감이 더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환, 최지훈과 함께 젊은 피 포수 조영우가 주전 포수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추신수, 최정 등 베테랑들이 제 역할을 해주는 신구 조화가 적절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최주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SG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투수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선에서 어느 정도 화력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격력 보충에는 지난 시즌 기대치보다 다소 실망스러웠던 최주환이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급 포수 조영우의 기세가 좋지만 김민식이나 이재원도 언제든지 주전 포수를 볼 수 있는 선수고, 랜더스가 자랑하는 특급 내야 유망주인 최준우의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포수 이지영, 1루수 김태진, 2루수 김혜성, 3루수 송성문, 유격수 러셀, 좌익수 박주홍, 중견수 이정후, 우익수 이형종, 지명타자 임지열. 지난 시즌 MVP 이정후 선수가 타선을 캐리한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기록을 보면 키움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크게 기록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키움이 성적을 내는 비밀은 바로 주력에 있습니다. 노장 이지영까지 키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주전 선수들은 전부 다 주력이 좋은 선수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기록보다 득점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상에서 꽉 막힌 것 없이 원활한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키플레이어는 러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쳐서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정후 혼자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푸이그가 보여줬던 화력을 러셀도 보여줘야 합니다. 내야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측면에서도 러셀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박주웅이 부진할 경우 또 다른 대형 유망주인 박찬혁 선수가 도전을 해볼 만하고, 수비가 좋은 툴가이 임병욱이 외야 한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인 포수 김동원이 1군에서 어디까지 살아남을지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LG 트윈스, 포수 박동원, 1루수 송찬의, 2루수 서건창, 3루수 문보경, 유격수 오지환, 라이수 홍창기, 중견수 박혜민, 윙수 오스틴, 지명타자 김현수. LG는 야수층이 10개 구단 중 가장 두터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인업에 이름이 있는 송찬이, 서건창, 오스틴 같은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원도 바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고 시범경기에서 잘 치고 있는 문성주 선수도 주전으로 부족함이 없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홍창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의 생산력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은 다소 부진했죠. 그래서 2021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창기가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다면 LG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리그 최고의 타선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문성주와 이재원은 애초에 LG가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충분히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들이고 내야 유망주인 김주성 선수 그리고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회복해서 돌아올 손호영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만한 선수들입니다. 케이티 위즈, 포수 장성우, 1루수 박병호, 2루수 손민석, 3루수 황재균, 유격수 이상호, 좌익수 알포드, 중견수 김민혁, 우익수 강백호, 지명타자 조용호. KT는 초반 부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좀 생소하고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닌데 하는 선수들이 있죠. 왜냐하면 김상수 선수가 초반에는 부상으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배정대 선수가 부상을 입어 초반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내야와 외야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우는지 초반을 잘 견뎌내는지가 KT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박병호, 황재균 같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체력관리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강백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자존심을 구긴 천재타자가 포지션을 우익수로 변경해 2023 시즌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팀의 성적 이외에도 강백호가 다시 한번 이정우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외야 수비가 가능하면서 타격이 괜찮은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배정대의 부상으로 인해 불안한 외야 자리에 신인 정준영이나 발이 빠른 송민석 그리고 타격이 좋은 문상철 등이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불안한 2루수 자리에는 2023 시즌 주장 박경수와 오윤석 그리고 최강야구 출신의 류현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위협할 만한 선수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포수 주효상, 1루수 류지혁,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좌익수 이창진,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 지명타자 최영우. 기본적으로 화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타선입니다. 그러나 불안 요소는 있는데요. 최영우의 노쇠화다, 박동원의 공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WBC에 다녀온 나성범 선수도 아직까지는 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을 어떻게 보낸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변우혁이나 주효상 같은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김도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기아는 정말 무서운 타선이 될 수 있는데요. 시범 경기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2023 시즌에는 자신의 알을 깰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일입니다. 주전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트레이드 이후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변우혁이나 이 변우혁의 합류로 인해 졸지에 입지가 좁아져버린 황대인 그리고 거포 유망주인 좌타자 김석환까지 주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NC 다이노스 포수 박세혁, 1루수 오영수, 2루수 박민우, 3루수 박성민, 유격수 김주원, 좌익수 김성우, 중견수 마틴, 우익수 박건우, 두명타자 손아섭. 양의지와 노진혁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조금 헐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FA 보상 선수로 박준영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 3루에 넣을만한 선수가 없어 박성민 선수가 3루수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박성민이 과연 3루를 몇 경기나 출장할 수 있을지 얼마나 3루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NC 라인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오영수 선수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기부터 타격에 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기에 충분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는 오영수이기 때문에 2023 시즌에는 자신의 타격 재능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박성민이 아무래도 3루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컨택 능력이 좋은 서우철이나 수비가 좋은 김한별이 대기하고 있고 외야 쪽에는 퓨처스 FA 한석현 선수도 주전을 노릴 만한 선수들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포수 강민호, 1루수 오재일, 2루수 강한울, 3루수 이원석, 유격수 이재현, 좌익수 피렐라, 중견수 이성규, 우익수 구자욱, 지명타자 김동엽. 삼성 타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렐라를 남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2023 시즌도 공격력만큼은 어떻게든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에 부진했던 구자욱 선수가 반등에 성공하고 오재일이나 이원석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관리만 잘해준다면 삼성은 충분히 좋은 타선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유격수 이재현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현이 공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김상수가 빠져나간 유격수 수비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유격수를 포함한 내야가 흔들리면 게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현 선수가 타격은 어느 정도 놓더라도 수비는 충분히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지명타자를 부득이하게 김동엽 선수로 표기를 하긴 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김태군이라는 주전급 포수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강민호를 지명타자, 김태군을 포수 혹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백업 포수를 지명타자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현준 그리고 김지찬, 김재성 이 선수들도 부상에서 돌아오면 충분히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선수들입니다. 또 김영웅이나 신인 김재상 같은 내야의 젊은 피들이 얼마나 1군에 적응을 하는지도 2023 시즌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포수 유강남 1루수 고승민 2루수 안치홍 3루수 한동희 이벽수 노진혁 좌익수 황성빈 중견수 안권수 우익수 렉스 유명타자 전준우 롯데는 약점이던 포수와 유격수를 보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력은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 자신의 포지션이 아니었던 1루수를 보는 고승민 같은 멀티 포지션을 활용한 선수들이 새로운 포지션에 확실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원래 롯데는 타격보다 수비가 더 문제인 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확실하게 잘 잡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한동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롯데가 구멍을 메워 어느 정도 화력을 보강했다면 굿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을 스페셜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타선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선수는 한동희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은 한동희가 중심 타선에서 어느 정도를 보여주냐에 따라 롯데 타선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신인 김민석 선수가 신인답지 않은 타격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포지션만 찾으면 충분히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전에서 밀린 이학주나 정훈, 김민수 같은 선수들도 포지션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회가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 1루수 양석환 2루수 강승우 3루수 허경민 유격수 이유찬 좌익수 김대한 중견수 정수민 우익수 로하스 유명타자 김재환 그동안의 두산은 사실 공격도 공격이지만 탄탄한 수비를 보는 맛이 있었던 팀인데요. 그러나 올해 이승엽 감독이 새로 맡을 두산은 거포들이 즐비한 화끈한 공격력 야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을 기점으로 두산 야구의 색깔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거포 유망주들을 얼마만큼 자리를 잡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 야구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양의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양의지는 뭐 이름 석자만으로 두산 팬들을 설레게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WBC에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이 부분을 유지만 한다면 이번 시즌에도 포수로서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타력을 가진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송승환, 김민혁, 신성현 같은 장타력을 갖춘 유망주들이 언제든지 주전을 노리고 있고 안재석, 박계범 같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내야 자원도 넘치는 편입니다. 한화 이글스 포수 최재훈 1루수 김인환 2루수 정은원 3루수 노시환 유격수 박정현 좌익수 이명기 중견수 이원석 우익수 오그레디 유명타자 최은성 최은성, 오그레디, 이명기 등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진 한화 타선입니다. 여기에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타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노시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노시환 선수는 2022 시즌에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였는지 이번 겨울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제대로 몸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경기 타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노시환 그 이상의 활약을 2023년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에 도전해볼만한 선수로는 신인 문현빈 같은 경우는 한화의 유격수나 2루수 그리고 중견수 같은 자리를 충분히 파고들만한 자원으로 보이고 외야의 이진영, 노수광, 장진혁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헐거운 외야에 이름을 올릴만한 선수들로 보입니다. 스포츠 클래식 10개 구단 라인업을 미리 알아보는 콘텐츠 한화 이글스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선발 투수를 예상해보는 그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